잘했네.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들어와, 꽃순아. 하루 종일 옆방에 들고 너 몇 개나 바릅냐? 어? 그냥 옆방을 들고 그냥 시계불화처럼 왔다 갔다 온 거예.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면 누가 팔아줘? 앞에 가서 재롱도 떨고 막 흔들고 막 동댕이도 틀리고 막 웃돌이도 막 흔들어 제끼고 해야 팔아주지. 세상에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누가 팔아주겠어? 그냥 하나 들고 여기 일로와봐. 여기 웃돌이 한번 흔들어봐. 웃돌이. 아, 웃돌이 흔들어 오라버리고 지랄이고. 그래요 그래요. 어, 조금 더 나올 때까지 바로 나오잖아. 저렇게 여서 뭐? 어? 파스? 여기는 웃들은 흔들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물건을 팔 때는 앞에 가서 재롱을 좀 떨어야 팔아주기. 지금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누가 팔아주겠냐? 아, 옆에 어? 언니들 있어 갖고. 언니들 있으면 어때? 아, 그 인물, 나, 누가 그 인물을 뭐, 끄댕이를 잡아당겼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끄댕이를 잡아당기지. 옷은 이제 들어와. 들어와, 얼른. 들어와서 쉬어. 그, 반날 들고 다니야, 너 못 팔렸다. 그래, 들어와, 차라리 쉬어. 자, 멋지러, 어. 오늘부터 비가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쏟아진다네요. 비피 없게 다들 돌아보시고 알았죠? 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 무서워. 세상이 변해갖고 기후도 변동이 되고 막 저 어디 뉴스 보니까 우박이 막 주먹만 씌우는 게 떨어져갖고 차 유리가 빵빵 다 났더라고 어디는. 어?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급증농성이 급증 뭐 걱정근심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에? 가정 있게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7월달에 비가 많이 온대요. 비 피해 없게 다 돌아보시고 하수구도 한번 뚫어보고 잘 나가는가 확인 들으시고 비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설이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뒤에 있으니까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전능하신 상제님이 실수로서 만들었냐? 근데 나는 누가 만들었겠어? 누가 나를 만들었어? 내가! 우리 부모 술청에서 배주잔으로 만들었지. 이런 노래들이 있네. 각색의 다름 중에서. 응?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정말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상고해야겠네. 천사 같은 아내. 차려, 견디.
살자고 내가 이 노래 부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옆에 친구들 하나 사귀고 말벗이라도 하나 사귀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면 적적이에요. 어? 나이 들수록. 알았죠? 예? 이 시간 이후에 하나씩 탁 사귀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돈 주고도 못 산대요. 그 삶은 또한 천공한 삶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친구분들 하나씩 사귀라고 이 노래 띄어 올립니다. 자리야, 겸니. 지수코 빼고.
사람도 안녕하신가 지난번 자네를 만난 그날에 손 꼽아보니 하늘이 너무 많네 자네도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게 성남으로 한번 올라오세요 세상 살이 바쁘게 돌아가네 톱니바퀴가 흔들어서 잊고 살았네 모르고 살았네 자네가 거기 있던 얼마나인가 자네를 그리고 편지 한 통 띄워 보내는데 아 참말로 진정한 친구는 돈 주고 도 못 산답니다 너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참말로 이경은 친구하나씩 사주시고 단 하루를 사시라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 살이 바쁘게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흔들어서 잊고 살았네 모르고 살았네 앞만 보고 살았네 친구야 내 친구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지금처럼 힘들 때도 있지 여보 내 친구야 너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너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면 이 노래 가사처럼 웃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 때 생각하시라고 첫날 밤 이렇게 사고
이게 이 부모 탓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한국 퇴양했다. 내 마음이 슬퍼서 그 나도 그냥 갖고 나왔어. 예. 슬픈 거 하나 해야겠다. 내 마음이 슬프네. 청교장을 시켜보고 섰는데 너는 네 돌아오지 않느냐. 아들아 아들아 두려워 같이 있다가 늙으시는 하더라고. 왜 그러느니 저희 할머니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끔 진심으로 행복하게 모셔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